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로 56시 되는 직장인 김철수입니다. 저는 2019년 2학기부터 시작한 인문과정을 1년 반 기간 동안 수료했고, 곧바로 시작한 2년간의 심화과정을 올해로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5살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니 모태신앙은 아니어도 꽤 오랜 시간 교회를 꽤나 열심히 다녔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들이 겪는 청소년 시기에 방황도 겪지 않고 다양한 교회 활동으로 꽤나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 중에는 주일 근무가 있을 때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근무하는 그렇게 교회 중심의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조직을 좀더 알아갈수록 그리고 제 삶이 좀더 부대끼게 되면서 제 교회 중심 생활이 과연 성경적으로 맞는 생활일까라는 회의가 들었고, 교회도 옮겨보게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과정 중에 문득 드는 생각이 제가 정말 성경을 아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성경을 거의 전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던 교회에 성경 공부도 나름 열심히 참여해서 공부를 했고, 또 성경을 많이 읽으면 좀더 성경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성경 집독회도 조직해서 무작정 읽기도 했습니다. 읽기가 잘 되지 않을 때는 듣기도 하면서 정말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성경 공부로서는 성경의 맥락조차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중국 상해에서 근무할 때 성경이 읽어지라는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었고, 전문가 과정까지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그룹 강사도 하면서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맥락 속에 있는 성경의 본질, 핵심 메시지는 이해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 가면 성경 공부를 넘어선 성경 신학에 대하여 좀더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가 한국에 귀국하고 나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 기독 연구의 느헤미야를 알게 되었고 입문 과정에 신청하여 수강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를 공부하게 된 3년 반의 시간은 단순한 성경 지식을 넓히는 차원을 넘어선 저희 신앙관과 세계관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계기가 되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배우고 싶었던 거, 알고 싶었던 게 바로 이런 것이야 라는 기쁨과 흥분, 즐거움으로 시작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나마 제가 알고 있던 것들이 불확실해지고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던 것들이 정말 맞는 것인가, 올바른 것일까? 그렇다면 내가 이제까지 배우고 알고 있었던 것이 잘못된 것일까라는 회의, 또 혼돈, 혼란, 그리고 분노, 그리고 제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 혼란까지 심하게 밀려왔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근간이 흔들렸던 시기였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이걸 느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남유다 백성에게는 결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이 저에게도 일어났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결코 동의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차츰 이제는 좀더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면서 좀더제 생각을 넓히고 또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또 그리고 진지하게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들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화 과정을 마치는 시점에서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제가 뭔가 이해하고 알게 되었고 깨달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성경을 통해 알아가는 기쁨을 맛보며 기존의 나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가능성 있는 나와 맞설 수 있는, 마주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는 것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해 나갈 생각입니다. 혹시 저와 같이 교회 중심 생활에서 오는 괴리감과
이로 인해서 신앙이 힘드신 분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좀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성경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자신이 이제까지 신앙이라는 테두리 안에 쌓았던 성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정도 무너뜨리고 생활을 해보고 싶은 희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기독연구의 느헤미야의 공부를 적극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늦은 시간까지 열정적 강의로 수고해 주신 모든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